자, 오늘은 똑같은 제가 출근길인데, 평소와 좀 다른 어떤 하나 미션을 가지고 운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근하는 길에는 RPM을 한 3000rpm 미만 정도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조심조심 할배 운전을 할배 운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3000rpm 미만으로 주행을 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길에는 뭐 히렌토라던가 뭐 더블 클러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수동차를 모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주행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는 제가 평소 운전하는 것처럼 해서 그 연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되게 재밌는 비교가 될것 같아서, 자, 그걸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연비를 리셋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평균 연비가 9.6km당 나와 있는데, 리셋을 하고 주행 시간이랑 평균 속도까지 다 리셋을 한 다음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뭐 레브매칭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서 주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워낙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렇게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금 거의 지금까지는 2500 미만으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앞에서 좌회전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RPM을 조금 높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거의 한 3000rpm 약간 미만으로 사용을 했는데, 한
3000rpm 정도까지는 쓰지 않으면 운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3000rpm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돌아오는 길에는 60km입니다. 뭐 한 4500rpm 정도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 뭐 레그매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악셀을 밟게 되는데 그렇게 밟는 악셀들로 인해서 연료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RPM을 좀 높게 사용을 했을 때랑 RPM을 좀 낮게 사용을 했을 때, 시내 주행에서, 고속 주행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시내 주행에서 그 두 가지 경우에 연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가 저도 좀 궁금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하고 도착을 하게 되면 제가 도착 지점에서 연비를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인증샷을. 지금 여기까지만 주행을 했을 때는 지금 연비가 8.7km 나왔어요. 리터당.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정체되고 있으니까. 평균 속도는 14.2km. 계속 떨어지고 있고. 2300rpm 정도에서 계속 변속을 해서 지금 5단까지 올라왔고 2500rp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거의 뭐 오토차랑 다를 바가 없이 잠시 운전을 후 하고 있죠.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많이 지루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네, 자, 여기까지 달렸을 때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달렸을 때 연비가 지금 13.2km가 나왔네요. 아까 그 신호 대기 중에 연비가 8.4km 정도 나왔으니까 일정하게 달리는 게 연비에는 뭐 좋다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연비가 좀 나왔고, 아, 또 정체 상황이 되면 연비는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순간 연비가 한 35km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꼼수인데, 내리막에서 연비 리셋하고 악셀에서 발 놓고 있으면은 연비가 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요. 제가 제일 높게 찍어봤던 연비가 한 38km 정도까지도 찍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계속 내리막이 지속되는 그런 도로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평소에 연비 운전을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연비 운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잠시 후 1등신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뭐 더블 클러치나 싱글 클러치로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을 했겠지만 카메라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전형적인 할배 운전을 하고 있죠. 했으면 뒤에 초보 운전 딱지라도 붙이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 초보 운전 딱지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던데, 뭐 우리가 많이 본 무슨 3시간째 직진 중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이미 늦은 것 같아 먼저 가뭐 이런 식의 초보 운전 딱지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감성 없이 풋 브레이크만으로 감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비는 얼마나 왔을까요? 네, 지금까지 연비가 14.5km 더 이제 연비가 좀 올라갔죠. 평균 시속은 32k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2. 연비는 14.4. 그 다음에 주행 시간은 14분. 지금 이쪽에도 벚꽃이 되게 많이 핀 도로인데 확실히 이제 벚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쁘긴 한데 참 꽃이 핀 기간이 되게 짧죠, 벚꽃은. 그러고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거리에 다녀보면 그 버스커 노래 중에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뭐 누구나 다 아실 그 봄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 노래를 못 들어본 것 같네요. 희한하네.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초보 운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수동을 처음 물기 전에 이제 오토 98년식 세피아가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거의 한 10년 만에 차를 처음 몰아보는 차였거든요. 승용차는 더더욱이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처음은 아니었구나. 면허 따고 이제 아버지 차 잠깐 몇 번 몰 게 다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게 한 10년 후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됐어요. 세피아 오토였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처음 운전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지금은 폰으로 쓰고 있지만 기계를 따로 썼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은 앞유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걸 썼었는데 운전도 서툰데다가 길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한번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모르다 보니까 막 운전 서툴지 막 여기저기 헤매지 진짜 전형적인 김여사 스타일로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옆에서 제가 얼마나 운전을 심하게 했으면 그 마티즈를 몰고 가시던 아저씨가 운전 왜 그렇게 하냐면서 저한테 창문 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셨던 게 막 기억이 나요. 아 그때는 진짜 오토 몰면서도 굉장히 진짜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도로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 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첫 차가 굉장히 낡은 뭐 한 거의 15년, 6년 이상이 된 차인데 그 차를 되게 애지중지 했었고 첫 차에서 아마 그랬지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차가 이제 아반떼 HD였는데 아반떼 HD에서는 차에 대한 그러니까 뭐 보통 세차하거나 막 왁스칠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게 그 전보다 못했어요. 차는 더 새 건데도 이상하게 차에 별로 돈을 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지만 그래도 뭐 가끔씩은 왁스칠도 해주고 손세차장 가서 이제 세차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타는 이 그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정말 손세차를 제가 한 번 했으려나? 셀프 세차장 가서 이제 한 번인가 두 번 한 게 다고 다 기계 세차로 돌리고 심지어는 왁스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차가 가면 갈수록 뭐 제가 나이를 먹는 것도 있겠지만 유지 관리하는데 점점 귀차니즘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뭐 소모품류는 제때제때 교환을 해주죠. 점점 생각이 이제 어떻게 드냐면 차는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내도 세차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실내 세차를 못한 지도 꽤 오래됐고 다음 주나 한번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좌회전신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이렇게 운전을 한건 거의 아마 제가 초보 운전 때 시절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 1, 2년 정도 이후에는 이렇게 운전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도 되게 압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평소 때 좀 밟는 스타일로 운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확실히 이제 해가 좀 많이 길어졌어요. 지난번에는 뭐 날씨가 비가 내리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올 때도 날이 꽤 어두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근하는 길에도, 제가 저녁에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하는 길에도 꽤 날이 밝은 것 같아요. 방지턱이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지턱인데, 이거 좀 높이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보수를 했는지 지금은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좀 덜하네요. 한창 안 좋을 때는 이게 이빨이 빠진 것처럼 돼가지고 차가 부드럽게 앞바퀴를 걸치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차장 들어갈 때는 다른 차랑 마주치면 후진으로 빼주는 수밖에 없죠. 주차 공간도 좀 좁은 편이에요. 여기다가 차를 세워야겠군요. 이렇게 걸리는 턱이 있다 보니까 시동이 꺼져버렸네요. 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연비 인증샷을 한번 찍어야 되겠죠? 자, 연비가 얼마나 나왔을지 저도 꽤 궁금한데,
여기가 네, 자 일단 전체 주행 거리가 아니라 연비는 11.9km 나왔고요. 그리고 주행 시간은 29분, 그다음에 평균 속도는 19.9km. 네, 자 그러면 저는 갈때 다시 이제 제 본래 스타일로 주행을 하면서 연비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